네, 오늘의 메인 인터뷰, 일당 메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자산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밝아진 느낌이에요, 벌써. 금요일이니까요. 네. 금요일의 남자네. 네. 금요일의 남자. 사실 여기서 우리 진행하면 네. 진행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은 뭐냐면 예. 나만 그런가? 뭐 어떤데? 약간 좀 그 나오시는 분이 살짝 긴장도 좀 하고, 네. 아, 주눅도 좀 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살짝 여유 부리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농담도 좀 던지고 하면서 네. 긴장 좀 풀어주시고 뭘 그거 가지고 긴장을 하나 이러는 약간의 그 네. 우월감 예. 뭐 이런 거 그게 유일한 재미인데 김현우 소장님은 그 재미가 없어. 제가 위축돼요 오히려. 자, 다시 할까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우리를 갖고 노는 느낌.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기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유병자 보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겠다고. 네. 뭐 감히 또 가르쳐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그냥 유병자 네. 보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잘 모르거나 알지 못하면 좀 손해 보는 거 그런 것들. 네. 특히나 요즘에 이제 유병자 보험이 자꾸 또 뉴스 기사 뭐 요즘 뭐 많이 팔린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눈에 좀 띄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면은 야 이게 좋은 거니까 잘 팔리나 보다. 예. 근데 대부분 아마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뭐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요즘에 부자들이 막 가입하는 상품 뭐 이런 가입이 급증해 뭐 이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그게 그렇게 썩 좋았던 일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보험 상품은 특히나 이렇게 유행을 타기도 하고 왜 그렇게 눈에 자꾸 띄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면 아무래도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조금 이제 판단을 좀 명확하게 하실 수 있죠. 그 처음에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도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제가 이제 보험이 잘 없잖아요. 제 보험도 실손 보험도 없고 잘 없는데 이게 제가 한번 아파봤는데 이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번 아픈 사람은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아. 너는 뭐 실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너는 이제 앞으로 끝이다. 나이도 점점 올라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병이 있는 사람인데도 뭐 보험을 이제 받아준단 말이야. 뭐 보험회사가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나 보다. 자기들끼리 경쟁이 심해지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병이 한번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제일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예. 난 안 아픈 사람보다. 근데 보험회사가 그동안 안 받아줬는데 내가 병이 하나 있었는데 뭐 이게 목디스크 왔는데 네. 너 목디스크 외에 딴 거는 다 괜찮을 것 같아. 너 받아줄게 하는 거는 그만큼 보험 시장이 막 경쟁이 좀 심해져서 네. 뭐 그런 거 아닐까? 이거는 뭐 좀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 얼핏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대하는 바와 이 유병자 보험의 본질이 달라요, 좀. 아하.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프면 보험 가입이 안 된다라고는 알고 계신데 그 아픔의 정도가 그냥 감기 정도 걸려가지고 아픈 걸로 보험 가입을 안 받아주진 않습니다. 네. 아픈 정도도 야, 이 사람이 만성 질환, 뭐 흔히 얘기하는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질병이 일회적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뭐 보험금 청구가 돼야 될 것 같으냐, 혹은 이 질병이 번져가지고 다른 질병으로 확대될 수도 있느냐의 가능성을 놓고 보험 가입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이걸 네. 따지는데 그걸 따질 때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면 혹은 어떤 질병을 어떻게 갖고 있으면 이걸 따지잖아요. 이걸 예. 알아야지 이 사람을 걸릴까 말까를 그렇죠. 판단을 하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걸러내느냐가 바로 이제 우리가 알릴 의무라고 하는 보험 가입할 때 알려야 할 의무 그렇죠. 고지 의무 혹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인데 예. 잠깐만 화면 틀어주시면 네. 요 양식은 아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별의별 걸 다 물어봐요. 3개월 이내에 약 먹은 적 있냐, 의사가 뭐라고 한 적 있냐, 뭐 수술 받은 적 있냐, 아니면 예전에 암 걸린 적 있냐, 예. 뭐, 이번, 저기, 뭐야, 임신하신 분들은 제왕절개 한 적 있냐, 뭐 별의별 거 다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요런 거에서 이것저것 체크하다 보면은 웬만한 것들이 다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안 기자님 말씀하신 아픈 적이 있었다라는 게 일단은 나 3개월 이내에 병원 가가지고 약 먹은 적 있는데 그럼 여기에 얘에다 체크를 하겠죠. 예. 예, 얘에다 체크를 하면 그 이후에 가서 이제 보험사에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이유로 약을 드셨냐,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더냐 라고 그때부터 이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죠. 물론 사람이 와서 물어보진 않는데 네, 네. 관련된 서류를 내라. 그때 받았던 진단서를 뭐 떼서 내라든가 네. 이렇게 하는데 유병자 보험은 그런 것들을 생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니까요. 네, 좋아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생략을 하느냐? 네. 화면을 보시면요, 유병자 보험도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예. 글씨가 안 보이실까봐 제가 좀 읽어드리면 크게는 이제 간편 심사 첫 번째로는 예. 심사를 간편하게 한다. 예, 심사를 간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 가입 요건이 아까 그 깨알같이 많은 글씨로 한 10대까지 물어보는 그 알릴 의무를 한 3가지나 5가지 정도로 확 축소를 해버립니다. 몇 개 안 물어봐요. 네. 그게 이제 간편 심사 보험이고 두 번째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걸리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가입이 어렵잖아요. 네.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특화한 보험이 두 번째 이제 유명자 보험이고 세 번째는 아예 심사를 안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 보험 가입할 때 아예 병원에서 진단서 떼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조차도 떼오라고 안 하고 그냥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무조건 가입됩니다. 이런 보험이 이제 유병자 보험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아. 그런데 요 세 가지마다 보장을 해주는 그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네. 간편 심사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확 줄어들었죠. 아까 첫 네, 화면, 질문지가 줄었어요. 네, 예. 첫 화면에 비해서 그냥 세 가지 정도만 물어봐요. 그래서 뭐 325, 335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적 있냐? 그러면 있으면은 얘라고 체크하고 없으면 그냥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2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로 수술 받은 적 있냐? 예. 아니면 말고요. 네. 이거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암 걸린 적 있냐? 요것만 물어봐서 다 아니오면은 일단 가입을 받아줍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병이 병력이 있는데 여기에 네. 해당 안 되면 가입이 가능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뭘 보장을 해주느냐를 사실 따지고 보면 네. 이것과 상관없는 거. 여기에 얘라고 체크를 해봐도 크게 상관없는 것들. 네. 그리고 그 외에 것들 예를 들자면 고혈압과 네. 암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네.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느냐 그래서 얘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받아드릴게요. 예. 암 보험 괜찮습니다. 네, 보장 내용은 암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은 유병자 보험이 아니더라도 가입이 네.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고혈압이 있어요. 예. 당뇨도 있다고 쳐요. 네. 암 보험 가입하러 가면 괜찮습니까? 받아줍니까? 단언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수치가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 수치 안에 들어오면 즉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정도의 수치가 되면 받아줘요. 가입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라고 해가지고 안 받아주는 예. 이유는 뭐냐면 예. 그 내가 가입하려는 암보험인 줄 아는 이 질병보험 안에 네. 고혈압과 관련된 뭐 상해 뭐 사망에 대한 진단금이 들어갔다거나 그러면 네. 이거는 이제 혈압과 뭐 사망에 대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순전히 암 진단금 혹은 암에 대한 수술비, 암에 대한 입원비만 났을 때는 가입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아까 예. 얘에다 체크하고 고혈압 진단받아서 약 먹고 있습니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떼오라 그래요. 병원 가가지고 예. 의사 선생님 소견서를 받아와라. 약을 어느 정도 먹고 있고 현재 혈압이 어느 정도 되고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귀찮게 만듭니다. 귀찮네요. 네. 간편하지가 않아요. 되게 불편해요. 일반 보험은? 네, 일반 보험은. 그런데 거기서 결국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예를 들어 내가 디스크가 있는 것과 암은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럼 상해에 대한 특이하게 없으면 이건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네. 나중에 보험금 지급도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불편해지겠죠. 근데 그런 걸 생략을 할게. 우리 간편보험은 고혈압 있으셔도 이것과 상관없는 거니까 가입이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는 편해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 이 간편보험은 네.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까? 보험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보장을 해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적게는 한 20% 정도? 많이 차이 나네요. 아니 그것도 적은 거예요. 많이 차이 나면 3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일반 보험료가.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를 네. 먼저 놓고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은 일반 보험이 가입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예. 내가 아픈 적이 있어. 그리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면 보험 가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 나는 보험 가입 안 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뭐 또 이렇게 보험 설계사분한테 물어봐도 이거 꼬치꼬치 따져먹고 되게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선전도 많이 하잖아요. 뭐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셔도 당뇨 약을 드시고 계셔도 가입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이것부터 덜컥 가입을 하게 되면 일반 보험으로 정상적인 보험료로서 가입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증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 비싸게. 그렇죠. 비싸게. 문제는 아예 그냥 아프지도 않으신 분. 네. 건강하신 분이 이런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도 많다는 겁니다. 엥? 뭔지 모르고 예. 뭐 간단하네 하면서 그냥 가입하는 걸 비싼 걸로. 이름이 유병자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간편 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간편한 게 좋지 불편한 게 좋아하는 그렇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간편하고 가입도 간단하다고 하니까 그냥 가입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상관없이.
특히나 이게 이제 어디 사회초년생들 잘 모르시는 분들에 네. 대해서 네. 피해 사례가 이게 처음에 2016년쯤에 막 유행을 했었어요. 유병자 보험이. 그래서 네. 그때에도 금감원에서 네. 이렇게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니까 이런 것들 주의를 하셔라 라고 이미 뭐 소비자한테 안내를 한 적은 있습니다. 네. 한 적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오래되다 보니까 또 모르고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단순히 심사만 좀 생략할 뿐이지 네. 간편하게 그 과정을 생략할 뿐이지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을 받아주는 보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까 두 번째 유형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네.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가입 가능한 보험으로 따로 특화보험을 만들긴 했는데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간편보험이라는 게 실제로 일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예.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있다. 예. 그거는 병이 있어도 혹은 병을 알았던 경력이 있어도 현재 앓고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건데 네. 가입할 수 있는 그래서 보장받는 질병이 네. 그거 가입해봐야 현재 앓고 있던 혹은 과거에 알았던 질병하고는 관계없는 그렇죠. 그 스스로 보험회사가 위험을 떠안지 않는 보험들이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99%고 간혹가다가 아닌 것들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거예요. 뭐 그냥 혈압이 있는데 심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그 뇌질환 이런 것들 혈관 질환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면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예. 가입이 되네? 네. 해가지고 따져보면 가입 보장 금액이 굉장히 소액이거나 그러면서도 갱신형 나중에 됐어요. 이제 보험료를 계속 위험료에 따라서 올려받는 그런 보험이라서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일반 보험을 트라이 해봐야 되겠네요. 그쵸. 귀찮더라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좀 귀찮지만 네. 저는 사실 이런 뭐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뭐 난 이거 한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다만 거기서 위험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나 일반 보험 그럼 가입해 볼래 하면은 네. 이제 고지 의무 싹 쓰고 뭘 떼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저 지금 혈압 먹고 있는 거 뭐 하는 거 피검사해서 가지고 오래요 해가지고 피검사를 했는데 엉뚱한 게 발견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 엉뚱한 게 지금 이 암보험과 관련된 가입이 거절될 만한 사유라고 한다면 나는 모르고 있던 질병이 요참에 발견이 된다면 가입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런 상황이 이제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많으실 상황이 많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몰랐던 질환을 보험 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진단 받아오세요. 이 과정에서 알게 되면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일반 가입.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간편보험으로 넘어가서 가입이 가능하냐? 이거는 연관성 있는 질병이 발견됐기 때문에 가입이 또 이건 또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질환이 있다 간편보험 일단 가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보험 트라이 했는데 일반보험이 가입 가능하다 그러면 간편보험 그렇게 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제일 좋죠. 아니 뭐 가입을 철회할 때 뭘 페널티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나쁜 분이네. 죄송하지만 아니 나쁜 분이네. 일단 보험사도 필요하면 그걸 먼저 해. 간편보험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보험을 가입해 보는데 보험사도 뭐 각가지 위험률은 다 계산해가지고 보험에 녹여놓잖아요. 네. 우리도 각가지 상황 경우에서는 다 마련을 해가지고 해보고 아니면 많은 거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셨다가 손해를 보는 건 아까운 거니까. 유병자 보험은 비싸잖아요, 그죠? 간편한 예, 대신.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게 뭔지 유병자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면 유병자 아니면 간편 둘 중에 하나로 써 있어요? 예, 써 있어요. 유병자 또는 간편이라고 써 있는데. 써 있어요? 그 포장을 되게 이쁘게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보험들을 보면 네. 되게 간단해. 그리고 심지어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물론 이제 판매가 중단되긴 했는데 유병자 보험은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유병자 보험인데도 할증이 안 되는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가 있습니다. MG손해보험인데 이거 홍보가 아니라 경고 먹고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고 자꾸 이제 적자가 커지다 보니까 예. 그 손해 날 걸 감수하고 할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보험료와 똑같이 상품을 만들어 놓고 유병자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금융감독원에서 니네 이런 식으로 영업하면 안 된다 해서 판매가 중단된 적은 있는데 지금 예. 판매되는 보험들은 다 그 말인 즉슨 위험률에 따라서 할증 다 해가지고 받는 거니까 네. 뭐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히 보험사가 신경을 써주고 아프신 알겠습니다. 분들을 위해서 좋은 상품 만들어주고 그런 그것은 아니다. 상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문제가 네. 뭐냐면 자동차를 산다고 쳐요. 네.
그러면 어떤 차가 돌아다니고 내 맘에는 뭐가 들고 가격이 얼마인지를 내가 알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세일즈맨이 와서 이번에 저희 차 새로 나온다 이거 하나 사시죠 그러면 요것도 괜찮은데 그럼 요건 내가 요걸 살까 요걸 살까를 아니까 비교가 되는데. 그렇죠. 보험은 어느 날 와서 띡 이 보험 좋습니다. 이게 이것도 보장되고 저것도 보장되고 그러면 보장되는 건 좋은데 같은 보장에 좀 더 저렴한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몰라요. 아. 그런데 그럼 이분한테 다른 것 좀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없어요 그런 건 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아, 알아낼 수도 없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완벽하게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자동차 회사의 1600cc 자동차와 B 자동차 회사의 1600cc 자동차를 완벽하게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옵션도 다르고 뭐 무슨 엔진 뭐 이런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르고 그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좋다를 알 수가 없어요. 뭐 토크는 이게 좋다 혹은 야 주행 아니 조용한 건 이게 더 좋더라 이건 따질 수가 있는데 보험도 마찬가지로 예. 딱 가격 암 예를 들어 암 진단금 1,000,000원을 보장해 주는데 A 보험사는 10,000원, B 보험사는 1,200원 이러면 완벽하게 보장이 돼요. 아주 예, 비교가 돼요. 되는데. 그런데 A 보험사는 암 중에 전립선암은 좀 빼. 여기는 전립선암은 되는데 유방암은 빼. 혹은 갑상선암을 넣어줘. 이러면 이게 비교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아 요 정도 암 진단금 1,000,000원 나오는데 보장 기간은 똑같고 이 상황에서 요 정도 분 안 거 정도의 어렴풋이 비교만 됐어요. 된다는 거죠. 그러니 유병자 보험 또는 간편 보험 이렇게 써 있는 건 일단 의심해봐. 일단 비쌀 가능성이 높다. 높다. 무조건 비쌉니다. 비쌀 가능성이 높아서 무조건 비쌉니다. 그렇도 나는 병이순이 이거밖에 뭐 가입할 방법이 없잖아. 그게 네. 아니라 그냥 일반 보험, 뭐 암 보험이든 상해 보험이든 무슨 보험이든 예. 가입해도 될지도 모른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트라이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네. 일반 보험을 트라이를 하다 보면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진단 예.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뭔가 나와 버리면 이거는 유병자 보험으로도 못 가니. 그렇죠. 네. 일단은 유병자 보험이 비싸지만 가입을 해라. 굳이 네. 가입하고 싶으면. 예. 그리고 한 달치 내라. 굳이 또 그러실 필요 낼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는 내야죠. 첫 달은 내야지. 네, 처음에는 네. 내고 아 이거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냥 단순 변심에 의해서 환불할 수 있잖아요. 청약철에 30일. 그러니까 가입하고 했어요. 그래서 가입하고 네. 첫 달 보험료는 내되 네. 그리고 나서 일반 보험을 가입을 트라이 해본다. 네. 그러면 당연히 진단해오라고 할 거고 예. 진단서 갖다 주자. 합격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일반 보험으로 넘어가고 네. 유병자 보험은 단순 변심으로 반품시킨다? 예. 반품하는 게 사실은 설계사 분들한테도 좋아요. 왜요? 그 반품은 없던 일로 하는 겁니다. 그냥 기분만 나쁠 뿐이에요. 이 설계사 분한테도 하등의 페널티가 안 갑니다. 그런데 반품이 아니라 아유 죄송해요 그냥 해지해야 되겠어요 해가지고 한 달 내고 계약은 맺었으나 그 계약을 이제 다음부터는 안 한다 해약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 예. 이 설계사분한테도 페널티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이 설계사분이 유지하는 100개의 계약 중에 한 건이 사라진 거라 네. 당신은 왜 고객 관리를 못하냐라는 측면에서 페널티를 매기기 때문에 네. 그냥 30일 청약처, 이내는 괜찮고 그렇죠. 청약처를 하게 되면 기분만 좀 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해약을 하게 되면 기분도 나쁘고 알겠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도 갈 수 있다는 거.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네. 저는 아는 분 중엔 예 말씀하세요. 아니면 혹시 가입하는 이게 일반 보험을 트라이를 해요. 근데 내가 병이 있어요. 네. 그 병을 약간 애매한데? 그래서 숨겼어. 표시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걸렸다. 고지 의무 위반이죠. 네. 알릴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그 보험 계약이 나중에 취소되거나 보험금은 당연히 취소까지 돼요? 예. 와. 못 받을 수 있거나.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보험의 효력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보장을 못 받아요. 약간 그 애매하잖아요. 그 항목도 보니까 너 아팠냐? 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 보험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뭐 3개월 전에 병원 갔는데 그게 감기로 갔었는데 그거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네. 정말 뭐 생각지도 못한 거? 그런 거 깜빡할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가가지고 이거 빠뜨려 먹었네요. 당신 고지 의무 제대로 이행 안 했으니까 해약합니다가 아니라 그게 실제로 이게 연관성도 있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혹은 고의로 인해서 이걸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해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네. 그런데 위험한 게 중간에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상식들이. 그 약관에 보면
고지 의무 위반을 회사가 안 날로부터 뭐 1개월 이내 네. 혹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이걸 알지 못하면은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라는 비슷한 내용들이 약관에 있고 또 사기에 의한 보험 계약은 5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고 이 보험을 알릴 의무도 내가 다 속여가지고 아. 가입을 했는데 네. 5년이 지나도 그렇게 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 이렇게 약관이나 상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예. 그걸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야 2년만 버티면 돼. 어, 그렇지. 2년 버티면 돼. 해가지고 보험 가입을 일단 하시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보험 계약에 대한 해지를 못한다 일 뿐이지 보험금을 아. 지급해줄 의무가 있다는 뜻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아. 아싸 안 걸렸다 5년 버텼다 이제 보험사는 아. 내가 뭘 청구해도 해지할 수 없어. 그렇죠. 해지는 못하죠. 하지만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할 의무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송에 들어가야죠. 보험금 안 주는 걸 굳이 해약 안 하고 유지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나 고혈압약 먹는데 이거 보험 가입 안 된다 그래가지고 속여서 가입하고 그때 뭐 설계사한테 물어보니까 5년만 참으면 된다더라. 보험금 청구하지 말고. 근데 나중에 가서 물론 이제 보험사가 모르는 일이거나 아니면 그 고혈압과 상관없는 질병이나 뭐 다쳐서 입원한 거는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무슨 뭐 말씀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고요. 저는 그래서 이 고지 의무가 예. 늘 저의 소신 중에 하나가 네. 나의 병원 기록을 예. 보험사 니들이 봐라. 그래. 내가 내가 동의만 하면 아, 네, 그래. 보험사가 가서 다 띄어보고 네. 내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 후에 오케이를 하든 노를 하든 마음대로 하되 네. 나중에 고지 의무 뭐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시비 걸지 마라. 무슨 막 반성문을 쓰는 것 같은 기분이 그러니까 들어요. 나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고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돼. 물론 속이고 가입하려고 하면 뭐 시도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요.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얘기를 싫어하더군요. 네, 사실 굉장히 불쾌하게 봐요. 네. 감히 민영보험사 너희 따위가 진료 기록을 들여다본다고 네. 어디서 감히? 이게 비슷한 예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시간이 되나요? 네, 네, 네. 집에 가고 싶은데. 난 저런 여유가 싫어. 아 근데 이거는 또 알려드려야 되고 그 우리가 실손보험 가입할 때 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병원 갈 때 이거 보험 적용 돼? 그러니까 나라에서 네. 해주는 보험 적용 돼? 그럼 네. 싸잖아요. 네. 안 되면 비싼 거고 네. 그 되는 걸 급여라고 부르고 안 되는 걸 비급여라고 부르는데 보험 적용되는 이 급여 항목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서 1년 동안 아무리 많은 병원비를 내더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 돌려줍니다. 네. 잠깐 화면 틀어주시면요. 요게 2021년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득을 1분위부터 10분위 10개 구간으로 나눠서 가장 낮은 소득, 가장 높은 소득. 그러니까 소득을 아무리 많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치료를 받았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최대 금액은 연간 584만 원입니다. 네. 즉 이걸 초과해가지고 병원비를 냈다 그럼 천만 원이든 오천만 원이든 1억이든지 간에 나머지는 이듬해 8월에 환급을 돌려줘. 해줘요. 예. 그런데 실손보험 중에는 우리가 1세대 실손이라고 부르는 2009년 뭐 7월까지 가입한 뭐 약관이 예. 약관 변경 기준을 한다면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요 보험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네.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표준화 이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해서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3세대부터요? 있습니다. 3세대부터요? 2세대부터죠. 2세대부터? 예, 2009년 네.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거.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1세대 실손이면 그럼 무조건 줘야 됩니다. 줘야 네. 되는데 실제로 그렇죠. 현장에서 보면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 부담 상한제 핑계를 대면서 보험사에서. 그 핑계를 대는 이유는 뭐냐면 어렵게 얘기하죠. 이거는 당신 주머니에서 나간 게 아니라 즉 실제 손해본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게 실손보험인데 네. 실제 손해보지 않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못한다. 그럼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할 수 있으니까 네. 근거로 드는 게 금융감독원에서 예전 분쟁 사례 그걸 듭니다. 이것도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이 빨간 줄로 표시된 게 핵심이에요. 2010년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감원에서 분쟁을 조정한 결과인데 본인 부담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약관 취지에 비춰 환급금 부분은 보험금 지급대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라고 조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럼 맞느냐. 네. 보건복지부라든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예. 왜냐?
일단은 2009년 10월 9월까지 가입한 그 보험에 대해서는 약관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가 된 바가 없고 예. 없고 그다음에 이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대상이 약관에 보면 요양급여 중 요양급여에 대해 이렇게 예.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치료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 요양급여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뭐 현물이든 현금이든 어쨌든 지급되는 그 넓은 이 대상 중에서 내가 부담한 의료비 그리고 급여 중에 내가 부담한 의료비, 비급여 중에 내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네. 이렇게 해서 환급되는 비용은 환급금은 요양급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보공단에서 병원비를 깎아준 게 아니라 그거는 과도한 병원비로 인해서 생활이 무너지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 촉진을 위한 어떤 지원입니다. 별도의 복지 혜택이다. 아.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비약인가요? 냈던 그러니까 병원비를 되돌려주는 컨셉이 아니라 그렇죠. 병원비 많이 내셨으니까 위로금 준 거다. 맞습니다. 그 위로금이 딱 얼마 이상 낸 부분을 잘라서 이제 주는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준 위로금을 가지고 왜 보험회사가 이거 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9년 10월 이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이 이건 지급을 해줘야지 맞다라는 게 소비자원과 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네. 입장이에요. 그런데 네. 재미난 건 2015년에 금융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예. 가지고 왔다 갔다 다툼은 아니지만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뭐 네.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을 보면 금융위에서 얘기한 게 이런 건의입니다. 지금 실손보험 약관에는 환급금 나오는 부분은 돌려주도록 돼 있다.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선 환급을 얼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아 너희들이 그거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전산조회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라. 간편하게 보험사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금융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내용이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우리가 주는 건 민간보험사 이익을 우선해서 니네들이 국민 혜택을 취소한다는 거다. 이게 축소한다는 거다. 네. 이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인데 그 보장성 강화된 부분을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위해서 축소시키는 꼴에 불과하다. 우리가 해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건강 의료비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 소비재를 네, 위한 네. 다른 소비재를 구매하기 위한 소비 보정금이다. 보정금이다. 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보낸 자료가 있어요. 2015년에 이렇게 복지부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결정을 했고 심지어 2017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급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법으로도. 그런데 이런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판례면 2010년에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나온 것보다 훨씬 후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우선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보험사에서 안 준답니다 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민원을 걸거나 소송을 제기를 하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실손은 당연한 거고요. 예. 2세대, 3세대, 4세대에 팔렸던 약관에 안 줍니다라고 명시했던 그 부분조차도 다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그건 약관은 법률에 우선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병원비를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 천만 원을 썼어요. 예. 천만 원을 썼는데 그게 다 이제 급여 항목이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500만 원만 들고 그 대략, 예. 나머지 500만 원은 이제 건보공단에서 돌려주잖아요. 예. 근데 돌려주는데 이 500만 원 받았으니까 나머지 실손보험에서 넌 실제로 500만 원만 쓴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500만 원만 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험회사가. 예, 예. 근데 실제로는 소송하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예. 나는 실제로 쓴 건 500만 원이지만. 네. 금감원에다가 민원을 걸면 1세대 실손은 거의 그냥 돌려주고 민원 정도로. 그런데 애매한 거는 뭐냐면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안 그어주고 있어요. 금융이나 금감원이. 그러니까 2세대나 3세대, 4세대 실손 가입자가 오늘 같은 이 설명을 듣고 네. 내가 나라에서 돌려받은 건 내 나라가 나를 위해서 돌려준 거지. 그렇죠. 그거는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니 맞습니다. 내가 쓴 의료비를 다 다오 네. 했는데 안 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는 돌려줘라라고 얘기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약관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리고 그거를 금쪽으로 안 가고 그럼 소송을 하면 판례는 예. 소비자가 이기는 걸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는 판례가 나오면 그거를 금융당국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건 끝까지 계속 충돌하죠? 이건 뇌피셜인데요. 사실은 실손보험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보험사를 못 살게 굴죠.
많이 못 올리게 하죠. 네, 아예 그냥 실손보험이라는 건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손해를 봐도 연간 25% 이상은 인상하지 말아라 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표준화 시키면서 너희들 그렇게 자꾸 보험금 막 퍼주다 보면은 재정건전성 문제도 생기고 너무 과열해가지고 과당 경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표준화 시키고 여기에서 관리를 해줄게. 그리고 보험료는 요만큼 이상은 인상하지 마라고 선을 그어놓고 2세대, 3세대, 4세대 비급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실손을 계속 내놓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올해도 더 늘어났어요. 4세대 실손이 나왔지만 사람들이 뻔히 알죠. 보험료는 줄어들었지만 보장도 줄어든다. 그리고 심지어 3세대, 4세대 가입한 비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가입자에. 이 3세대, 4세대는 이제 비급여가 많이 보장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즉 옛날에 실손 가입한 사람들이 이걸 다 해약하거나 갈아타서 이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손해보험사, 보험사들의 그 손해율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금융당국 입장에선 하지 말라, 인상하지 마, 그리고 대안을 내놓는데 이 대안이 잘 작동을 안 해. 근데 여기에다 대놓고 실손보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까지 걸었을 때 소비자 손을 들어주게 되면 사실상 그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보험사한테 미안해진다. 너무 미안해진다.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손을 아, 저 이것 좀 심판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보험사 손을 들어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예 있어요. 나서가지고 명확한 선을 그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저는 금융당국 쪽 논리도 말은 된다고 생각은 왜요? 드네요. 너무 하는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서. 그러니까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을 너무 많이 부담한 거는 나라에서 다 보충을 해주기로 한 거니 요만큼만 항상 부담을 해라라 그런 게 있으면 소비자 부담은 항상 요만큼이니까 실제로 실손도 요만큼만 주면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건 없으니 뭐 이 논리나 저 논리나 근데 정하기 나름인 것 같기는 한데 보험 판례가 근데 문제는 안정하고 법원 의견 다르고 소비자원 의견 다르고 건강보험공단 그렇죠. 의견 다르고 금융당국 의견 다른 거는 빨리 좀 정리를 해줘야 맞아요. 되겠다. 그러니까 약관을 보완하거나 요양급여 중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진짜로 그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약관을 다시 손보거나 하지 않으면 참... 이 분쟁은 계속 이어질 건데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정 또 나중에 또 재밌는 거 얘기해 주시겠죠 뭐 한꺼번에 많이 배우는. 네. 그래서 저는 보험 가입할 때마다 그거 좀 고지 의무 작동하게 하지 말고 개인 정보 좀 내가 동의할 테니 니들이 가서 보고 오세요. 자꾸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말고. 저는 보험 가입을 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잘 모르거나 어떤 보험이 시중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아예 그냥 335까지는 안 되지만 많은 다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보험이 필요합니다라고 보험사에 요청을 해서 DIY 보험식으로 어느 순간 어디선가 한 창구가 돼가지고 그걸 만들어주는 게 가장 깔끔한 보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알고 살기는 쉽지 않은데 알아야 되는 게 참. 아까 생각났어요. 깜빡하고 얘기 못 했던 거 뭐냐면 저 아는 분은 건강 진단을 그래서 국내에서 안 받는다 하세요. 국내에서 그래서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큰 비용 차이 크게 안 나니까 가는 뭐 차비나 숙소 비용으로 건강진단 받으면 한국에서 받는 거랑 비슷하대요. 네. 그리고 가서 겸사겸사 여행도 다 여행도 하시고. 하고 와서 그런데 거기서 뭔가 발견이 되면 그때 와서 한국에서 보험을 가입한다. 없는 난 깨끗하죠. 기록적으로는 깨끗하죠. 기록적으로는 나는 깨끗하니까. 열심히 사시네요. 그런 방법이 있긴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뭐든지 다 알려드리는 프리핑이었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